하이!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, 오늘은 바로 이겁니다. 원칩 챌린지. 자, 바로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과자로 알려져 있어서 한 칩을 먹고 5분을 버티는 거라고 하는데, 뭐 저는 제가 먹을 게 아니라 짜자잔, 이 안에 이거구나. 이걸 먹으면 되는구나. 뭐 냄새는 뭐 나쁘진 않은데 좀 깨져서 왔어요. 아, 이게 왜 또 깨져서 온 거니. 우와 새까매. 우와, 다시 돌아온 미럼 컨텐츠도 아니라 바로 짜잔. 자, 새로운 컨텐츠입니다. 바로 동해등의 컨텐츠인데요. 이 친구는 먹이곤충으로 많이 쓰이는 파리목과 친구입니다. 우리 여러분들 등해라는 거 많이 보셨죠? 바로 이 사진. 벌인지 여러분들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파리인지 벌인지 애매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아래에 애벌레들이랑 번데기랑 뭐 등등 섞여 있습니다. 이야, 이게 굉장히 많은데, 야, 이 친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보통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굉장히 빠른 친구들인데, 이 친구들이 요즘에 먹이곤충으로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데, 제가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한번 원칩 챌린지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. 자, 많이 먹어야 되는 새싹들에게. 우와, 이거 너무 많은데? 야, 열심히 먹어라. 오케이, 많이 먹어라. 자, 이런 식으로 우선은 날아다니는 성충들은 좀 먹이를 좀 쓰고요. 오우, 먹이 반응 좋다. 아이고, 좋다. 아이고, 잘 먹는다. 자, 우리 태구 친구들도 잘 먹는다. 야, 점프하는 거 봐. 먹이 반응이 이렇게 좋습니다. 오케이, 이건 됐고 본론으로 들어가자. 자, 이 동해등해 같은 경우에는 외모는 이렇게 생겼고요. 약간 좀 멍청한 곤충이라 해야 되나? 어떻게 진짜 이렇게 보면은 파리나 이런 게 닮았죠? 근데 이 성충은 먹이곤충으로 주로 쓰이고, 애벌레도 먹이곤충으로 쓰이지만 애벌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반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제 두고 제가 이것저것 많이 먹여보면서 또 실험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. 미럼이랑 라이벌이죠. 제가 사실 여기 안에다가 불가사리를 일찍이 한번 먹여볼라 했는데, 불가사리 같은 건 안 먹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원칩 챌린지, 이거를 먹는지 한번 여기다 넣어놓고 제가 뭐 하루 정도 한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뿌스레기는 못 먹겠다. 자, 이것만 해놓고 닫아놓고 내일 얼만큼 먹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, 다음번부터 좀 소량으로 해서 타임레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요번은 그냥 퇴근해버리기. 열심히 일하고 다시 출근했는데, 와, 다시 동해등해 친구들이 생겼어요. 우와, 얼마큼 생겼을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오, 야, 어제 두 덩어리를 줬잖아요. 지금 두 덩어리를 줬는데, 자, 얼마큼 먹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어딨지? 아, 지금 현재 애벌레는 막 되게 많지가 않아요. 자, 근데 좀 아쉬운 게 지금 번데기가 돼가지고 되게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미럼처럼 뭐 몇천 마리 뭐 이런 정도는 안 될 것 같고. 자, 색깔도 지금 원칩이랑 검은 색깔이 똑같아. 요건가? 뭐야, 이건가? 뭐야, 잠깐만요. 우선은 빼나 봅시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하나 나왔거든요.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. 지금 결론은, 와, 등해가 이 과자를 거의 다 먹었다는 겁니다. 와 이게 보면은 불어버렸네. 자, 여기 뭐야, 애벌레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, 이거 알란 거 아니야? 벌써 구더기 아니야? 자, 지금 입자국이 뭔진 모르겠는데, 하여튼 지금 제가 한 5분 동안 쑤셔봐도 원칩 챌린지 이 과자가 이거밖에 안 나왔습니다. 내가 못 봐서 그런 것일 텐데, 여러분들 만약에 보이시면 말씀해주세요. 이 안에서 바글바글한데
이 수천 마리가 너무 많이 나왔어. 자,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이거를 먹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, 제가 원칩 챌린지 매운 것도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미럼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다양한 컨텐츠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만했던 게 지금 이만큼 나왔어요. 얘네도 매운 거를 느끼지 못하나 보다. 자, 애벌레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자, 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좀 미럼이랑 깔끔하지 않네.